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여기는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 대미초등학교의 뒤편이고요. 요 도로를 통해 도심으로부터 이곳에 도착을 한 것인데 저 앞 끝머리에서는 도로폭이 4m로 좁아지네요. 이렇게만 보면 전형적인 농촌 시골의 모습이죠. 반듯한 농수로에 많은 양의 물도 흐르고요. 예전 어릴 적엔 이런 농수로에서 동네 아이들이 모여 수영도 하곤 그랬었는데, 그죠? 요 길은 저 앞에 보이는 좌우측의 주택을 끝으로 다시 폭이 좁은 농로로 연결됩니다. 오늘 소개드릴 전원주택은 요 비포장로의 끝머리에 위치하는데요. 제가 걷고 있는 요 길이 왜 비포장일까 궁금하신가요? 현재 요 길은 요 일대를 분할 매매하신 분의 소유로 되어 있고요. 그분께서는 요 길 부분을 충주시의 도로로 기부 채납하려 하시는데 시에서 받아주질 않고 있는 중입니다. 저도 여러 번 시에 왜 공짜로 준다는데 안 받냐, 배부르냐 건의해 봤는데요. 공짜면 뭐하냐, 포장에 관리에 뭔 일 나면 시에서 책임져야 하고 줘도 안 먹을란다 라는 답변이었네요. 아무튼 그런 사연이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이제 비포장로의 끝머리에 다 왔네요. 앞에 보이는 밤나무 밭이라고 해야 할까? 아무튼 사유지이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매매가 3억 5천, 오늘의 소개주택을 보실까요? 참고로 이 위치에서 5분을 주행하면 충주에서 제천과 원주로 연결되는 충원대로가 나오고요. 그 충원대로에서 좌회전으로 10여분을 주행하면 충주도심, 우회전으로 5분을 주행하면 동충주 IC가 나옵니다. 전원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용도지역은 건폐율 20%의 자연녹지 지역이고요. 대지의 면적은 210평입니다. 그러니까 42평의 바닥 건축물이 가능한 건데요. 현재 이 전원주택은 건축면적과 연면적이 30평인 단층주택으로 12평의 건축면적이 여유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게스트하우스나 사랑채가 필요하면 증축해도 되는 겁니다. 이 전원주택은 최고급 내외장재로 마감을 한 경량 철골구조로 2023년 2월, 그러니까 엊그제 준공이 되었고요. 정남향의 주택으로 방 3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2개의 구조입니다. 지금 보시는 태양광 패널 덕분에 국가가 아무리 전기료를 올린데도 그리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최고급 자재로 2중, 3중의 단열 처리를 해서 그런지 이번 겨울 월 난방비가 18, 9만원이었다고 하시네요. 이 주택의 용수는 상수도, 치사와 난방은 LPG이고 하수는 종말 처리 방식입니다. 소유주께서는 21년 9월에 시작하여 1년 반 동안 직접 시공으로 건축을 마무리하셨다고 하시는데요. 그 철근의 수급이 어렵고 비싼 시기에 업자라면 3톤 넣을 철근을 4.7톤을 넣고 시험강을 이중으로 덧대었다고 하시고요. 내부 마감재도 KCC 창호를 기본으로 하여 수도꼭지 하나에도 10만원이 넘는 최고급 자재를 사용했다고 하시네요. 아직 100%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 건 아닌 듯도 보이는 이 주택. 다른 건 몰라도 하루 종일 햇볕 가득에
바람솔솔은 장담하고요. 이제 매매가 3억 5천이 주택 내부로 들어가 보실까요?
건축주가 직접 시공 건축한 아주 단단한 전원주택의 매매입니다. 충주시 동양면 대전리 도심까지 주행 15분 거리에 위치하고요. 6m 비포장로에 접한 준정사각 평지형의 자연녹지 지역이네요. 대지 210평에 건축면적과 연면적 30평의 단층 단독주택입니다. 23년 2월에 최고급 내외장재의 경량 철골 구조로 준공되었고요. 정남향으로 탁 트인 시원스런 뷰에 하루 종일 햇살 가득이네요. 따끈따끈한 신상 전원주택의 매매 가격은 3억 5천만 원, 3억 5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공사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